대표님들의 꿈은 크고 선명했지만 혁신을 향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혁신에 정말 목말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경쟁사들은 자꾸 성장해오고 있고 참 암담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혁신을 향해 달리는 기업과 삼성 스마트 공장. 2015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꿈꾸는 현장에 삼성 스마트 공장이 10년간 함께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삼성의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CSR 상생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스마트 공장은 지금까지 3,600여 개의 기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며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은 평균 50% 이상 향상되고 총 매출은 평균 23.7% 더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스마트 공장 1.0부터 3.0까지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생산 환경 개선에 집중한 스마트 공장 1.0,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인력 양성에 힘쓴 스마트 공장 2.0을 지나 AI와 로봇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 지금의 스마트 공장 3.0까지. 삼성 스마트 공장의 10년은 중소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농기계 생산기업인 위제스는 10년 전 삼성 스마트 공장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기계는 정말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한 종류에당 1200개의 부품이 이제 붙는데 올해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스마트화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죠.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삼성분들이 오셔서 다른 컨설팅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혁신을 하고 싶었고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가 딱 10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불량률이 43%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3% 정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멘토님들이 잠깐 또 나오셔가지고 또 방향도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스마트 공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패밀리 혁신이라고 해서 우리 협력업체까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SCM이라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게 됐었고요. 주변에 이 전북 쪽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벤치마킹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전북도가 스마트화되는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45년 역사를 가진 식품업체 백제에게도 기본 다지기와 시스템 체계화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제 고착화된 시스템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죠. 수작업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공정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도입을 하면서 MES로 전환이 되면서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식품업에서는 생산관리, 재고관리, 원재료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시간별로 이제 온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꿨고요. 이제 완제품을 포장을 할 때 삼성 위원님들이나 같이 또 딥러닝 비전을 도입을 해서 휴먼 에러가 아예 없어졌죠. 저희가 자동화를 하면서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460억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공장의 지원 덕분에 위제스는 전북 지역 기업의 롤모델이 됐고 백제는 내수 기업에서 K-푸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온 삼성 스마트 공장 전문위원들은 기업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산 환경, 원가 관리, 설비 증축까지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으며 기업의 혁신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래된 방식을 변화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혁신이란 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지 궁극적으로는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도입기업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 AI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AI 공장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10년의 여정. 이제 그 혁신의 토대 위에서
더 많은 기업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삼성 스마트 공장이 동행하겠습니다.